오늘은 청량함이 가득한 울산 십리대 숲길을 걷는다고요? 예, 오늘은 태화강 국가정원에 있는 시원함과 상쾌함,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힐링 공간인 울산 태화강 십리대 숲길을 걷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은 순천만 국가정원에 이어 두 번째 국가정원으로 지정된 곳인데요. 오늘은 태화강 국가정원 안내센터에서 시작하여 십리대숲 문화숲길을 태화로까지 걸어보았습니다. 십리대숲 유래가 있다고요? 태화강 국가정원 서쪽의 소순 오산을 중심으로 3호에서 태화로까지 십리 약 4km의 대나무 군락지를 십리대숲이라 부릅니다. 십리대숲의 대나무는 고려 중기 문장가인 김국기의 태화로 시에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고 1749년 울산 최초 읍지인 학성지에도 기록에 있는 것으로 보아 오래전부터 대나무가 자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 숲에서는 공기 속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음이온이 다량 발생하여 신경안정과 피로회복 등 병에 대한 저항성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나무와 달리 나이테가 없고 속이 빈마디로 이루어져 있어 성장이 무척 빠릅니다. 일반 나무의 30배까지 빠르다고 하니 신비롭기도 합니다. 우후죽순이란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로 대나무는 특히 비 온 뒤 눈에 띄게 잘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나무의 싹을 죽순이라고 하며 죽순을 감싼 잎을 죽피라고 합니다. 죽순은 대나무의 어린 순으로 부드럽고 아삭한 식감과 독특한 향미를 가지고 있어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죽순의 효능은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포만감을 높여주며 체내 노폐물을 제거하고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효과도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하며 심혈관질환 예방과 변비를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대나무는 나무이지만 나무가 아닌 벽화 중 가장 키가 큰 식물로 줄기가 꼿꼿하고 둥글며 속은 텅 비어 있습니다. 땅속 줄기는 옆으로 뻗어 마디마디 뿌리와 순이 나오고 잎은 가늘고 긴 특징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습기가 많은 땅을 좋아하고 성장기 빠르며 좀처럼 꽃이 피지 않지만 어쩌다 한번 필 경우 전 대나무가 일제히 꽃이 피며 꽃이 지면서는 모든 대나무가 말라 죽는다고 하네요. 대나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자라나는 식물이기도 합니다. 대나무의 성장 속도는 하루 1m씩 자라나며 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따라 좌우된다고 합니다. 싹이 난 뒤 약 4에서 5년 뒤에는 전부 자라게 되는데요. 대나무는 최고 40m까지 자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대나무를 나무라고 많이들 생각하는데요. 대나무는 벽화 대나무화과에 속하며 키 큰 잡초 중 하나라고 합니다. 대나무의 줄기는 속이 비어있는 것이 특징이고 마디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 있어서 마디와 마디 사이에 경계의 판이 있습니다. 대나무의 꽃은 잘 피지 않는 편인데요. 꽃이 피는 시기도 불균형해서 최대 100년이나 기다려야 꽃이 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개화란 사실 세태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므로 대나무는 줄기가 거의 시들어갈 무렵에야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대나무 숲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요.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매우 뛰어난 식물로 대나무 숲 1헥타르당 연간 이산화탄소 약 30톤가량을 흡수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일반 나무의 4배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이야기유래가 있다고요? 삼국유사에 따르면 왕위에 올라선 경문왕은 귀가 갑자기 당나귀처럼 커졌는데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왕 자신과 두건 만드는 기술자 한 사람만 뿐이었다고 합니다. 왕은 그 사실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였습니다. 하지만 세상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자신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참을 길 없던 두건 만드는 노인은 도림사의 대나무 숲 가운데 들어가 대나무를 바라보고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고 외쳤고 그 후 바람이 불면 대나무에서 우리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라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결국 왕이 이를 싫어하여 대나무를 베어버리고 산수유를 심었는데 바람이 불면 우리 임금님 귀는 길다라고 들렸다고 하네요. 중국으로 돌아간 푸바오가 보고 싶네요. 판다의 주식은 대나무라고요? 귀여운 판다는 대나무를 먹이로 하기 때문에 울창한 대나무 숲에서 생활한다고 합니다. 판다의 서식지는 중국의 산악지대로 수천성의 민산 산맥, 산시성의 칠링산맥 등에 산다고 하며 높은 곳에서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시원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다는 육식 동물의 장을 가지고 있지만 거의 채식을 하며 대나무를 좋아해서 먹이의 99%가 대나무라고 합니다. 대나무만 먹지만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어서 영양실조는 걸리지 않는다고 하네요. 판다는 일반적으로 흰색 검은색 털을 가진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중국으로 돌아간 토바우도 자이언트 판다입니다. 건강하게 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울산 태화강 십리대숲길을 걸어보았습니다. 시원함과 상쾌함, 청량함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힐링 공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